박근혜 정부 하에서 부자들이 금수저를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쉬워지고 있나를 보셨습니다. 그런데 부의 대물림 현상뿐 아니라 아예 신분을 물려주고 그 과정에서 특권층이 온갖 반칙을 벌이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 사회에는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1% 쪽에서는 그런 믿음은 자학이라고, 과장이라고 합니다. 그럴까요? 시민보 기자가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의 자녀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신분을 갖게 되었는지 조사했습니다. 미국 잡지 포브스가 집계한 우리나라 30대 부자입니다. 이 가운데 23명은 선대의 부를 이어받은 상속형 부자입니다. 스스로 부를 일군 다수성가형 부자는 7명, 23%뿐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어떨까요? 포브스 자료를 토대로 집계해보니 중국은 30대 부자 가운데 97%가 자수성가였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아서 그럴까요? 자본주의 역사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된 일본은 자수성가 비율이 73%. 양극화와 부의 세습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도 63%로 한국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과 인도 등 한국보다 경제 수준이 낮은 나라들도 자수성가형 부호의 비율은 한국보다 위였습니다. 단순히 재산의 상속과 증여만 이루어지면은 그거를 탕진하고 나면은 다 쓰고 나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돈을 계속 창출하는 기업에 대한 경영권까지 상속시킨다는 거죠. 그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창업이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창업을 하려고 해도 인재들은 그 새로운 회사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기존에 이미 성공 신화를 이룩한 회사로 들어가고 인력뿐만 아니고 돈도 그쪽으로 들어가고. 계층 상승 가능성이 꽉 막힌 상황은 중산층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대 신광영 교수의 연구 결과 지난 2000년 학력과 직업,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중간 계급이었던 사람 가운데 2014년도에도 그 위치를 유지한 사람은 53%에 불과했습니다. 44%는 실업자, 소규모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 계층 등으로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5명 이상을 고용하는 자본가가 된 사람은 3%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자포자기가 일반화됐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열심히 노력해도 계층 상승 가능성이 낮다는 답변이 80%를 넘겼습니다. 그 갭이 좀 좁아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점점 더 벌어진다고 생각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낙하산한테 막히고 막 이러니까 힘들지 않을까요? 반면에 우리 사회의 최상류층은 신분 세습에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가 박근혜 정부의 전현직 총리와 장관 38명의 자녀들이 어떤 직업을 갖고 있는지 조사해보니 가장 많은 직업은 법조인이었습니다. 31명 가운데 8명으로 25%가 넘었습니다. 정홍원 전 총리의 아들과 현우석 전 기재부 장관의 딸은 판사와 검사. 이완구 전 총리의 아들과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의 딸은 변호사입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아들과 딸. 정종섭 행자부 장관의 딸. 김영석 해수부 장관의 딸도 법조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금융회사에도 2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의 딸은 미국계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 유일호 전 국토부 장관의 아들은 독일계 컨설팅 회사인 롤랜드 버거에 취업했습니다.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에 다니는 자녀는 4명. 3명은 유학을 마친 뒤 아예 해외에서 취업했습니다. 이 밖에 교사, 언론사 기자, 사립대학 교직원 등 직업이 파악된 31명 가운데 24명은
전문직이나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총리와 장관들이 자식 농사에 성공한 비결은 뭘까? 첫 번째 비결은 유학. 대학생 이상이거나 취업을 한 56명 가운데 유학 경험이 있는 경우는 확인된 것만 22명으로 전체의 40%에 육박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 사교육으로 추정됩니다. 총리와 장관 38명 가운데 22명, 즉 60%가 서울 강남 3구와 경기도 분당 또는 특목고에서 자녀들을 교육시켰습니다. 서승환 전 국토부 장관의 부인은 사교육 관련 지침서에 자녀의 합격 수기를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꾸준히 철학교실에 다녔고 서울대 심층 면접을 앞두고 특별과외를 받았다. 엄마는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는 그날부터 수시로 학원 설명회에 쫓아다녀서 정확한 정보 입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사교육 덕분인지 서 전 장관의 딸은 특목고와 서울대를 졸업한 뒤 변호사가 됐고 아들은 대학병원 의사가 됐습니다. 잘 나가는 부모의 영향력도 자녀들의 취업과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최경환 기재부 장관 겸 부총리의 딸은 첫 직장이 중소기업이었지만 2년 사이 두 차례 이직을 거쳐 골드만삭스에 들어갔습니다. 최 장관의 아들 역시 최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들어갔다가 2년 반 뒤 삼성전자로 옮겼습니다. 둘 다 아버지인 최 장관이 새누리당 원내대표였을 때 직장을 옮겼습니다.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딸도 로스쿨을 졸업한 뒤 추천 형식으로 네이버에 취업해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그 공공 정책을 결정하고 공권력을 행사하는 그런 분야에 굉장히 유복한 계층의 자녀들만 진출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예 공공정책에서 그런 배려가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악순환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더 가진 자들에게 유리한 그런 정책으로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계층 간의 격차는 더 심화되고 지난 5일 이른바 음서제 방지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자녀의 직업과 수입을 등록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고위공직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자녀 취업 청탁을 하는 것들을 비롯해서 일종의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갑질이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국민들 마음에 큰 상처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그 최대한 막을 수 있으면 막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스스로를 규제할 이 법안을 통과시킬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기득권의 카르텔, 그 각 분야에서 그 권력과 영향력을 또 자본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명시적 혹은 암묵적인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있고 이런 그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고 격차가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 한국의 민주주의, 우리 경제 성장, 사회 통합을에 대해서 가장 심각한 지금 오늘날의 도전이다,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015년 대한민국이 사실상 조선시대식 신분사회, 이른바 헬조선으로 퇴행해가는 증거는 곳곳에 쌓여가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